얼트웨어 윈도우즈 11 PC에서도 리듬은 계속된다. 블루투스 연결하기. 얼트웨어 페어링 전 확인 사항. PC와 얼트웨어 사이의 거리가 1m 이내여야 합니다. 얼트웨어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음악 재생 연결을 지원하는 블루투스 기능이 PC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영상은 윈도우즈 11을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페어링 정보가 없을 때 얼트웨어의 왼쪽 유닛에 있는 전원 버튼을 약 2초 이상 눌러 전원을 켜줍니다. 전원이 켜짐과 동시에 표시등이 두 번씩 깜빡이며 페어링 모드로 자동 진입합니다. 페어링 정보가 있고 두 번째 기기에 페어링을 진행할 때 얼트웨어의 왼쪽 유닛에 있는 전원 버튼을 약 2초 이상 눌러 전원을 켜줍니다. 전원이 켜지면 왼쪽 유닛의 전원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두 번씩 깜빡입니다. 페어링 모드에 들어가기 위해 왼쪽 유닛의 전원 버튼을 약 5초 이상 길게 눌러줍니다. 중간에 전원이 꺼지더라도 계속 눌러주세요. 페어링 모드에 진입하면 안내 음성과 함께 왼쪽 유닛의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두 번씩 깜빡입니다. 윈도우즈 11 PC에 연결하기. 연결할 PC로 이동하여 하단의 작업 표시줄 오른쪽에 위치한 소리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블루투스 장치 관리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블루투스 옆에 위치한 토글을 눌러 블루투스를 활성화해주세요. 블루투스가 활성화되면 자동으로 검색된 얼트웨어를 선택합니다. 페어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소니, 더욱 알차게 사용하고 싶다면 추천 영상과 더보기란 확인!